아름다운 호반의 도시 춘천에 새로운 명물이 탄생했습니다. 그동안 새들만 즐길 수 있었던 이렇게 멋진 풍경을 누구나 편하게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여행. 춘천 사막산 호수 케이블카를 타고 춘천의 하늘을 날아봅니다. 많은 여행객들이 춘천 여행에 첫발을 딛는 이곳. 춘천에는 여행할 곳이 참 많은데요. 제가 오늘은 춘천의 새로운 관광 명소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사막산입니다. 이 사막산, 뭐가 새롭냐고 하실 수 있는데 이 올라갈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생겼다고 하거든요. 바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갈 겁니다. 그럼 케이블카까지는 어떻게 간다? 바로 이 버스를 타고 가면 됩니다. 사막산 호수 케이블카의 개장과 함께 이렇게 신규 노선 버스도 개통됐거든요. 춘천역에서 출발해 시내 주요 거점을 경유하는 16번 버스. 새 버스를 타니 익숙한 시내인데도 색다르게 느껴집니다. 오늘 첫 운행하는 버스는 과연 어떤 승객들이 이용할까요? 저희 평상시도 버스를 잘 이용하는 편입니다. 네, 좀 낭만이 더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케이블카 타러 오셨어요? 네, 타러 가는 중이에요. 춘천이 또 천연적으로 또 경치가 좋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요. 즐겁게 느껴지는 거죠. 예. 기차역과 시외버스 터미널을 거쳐 마침내 사막산 호수 케이블카 하부 정차장에 도착. 흐린 날씨와 이른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티켓을 구매하고 있었는데요. 어머, 예약 안 하고 왔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10월에는요, 아, 네네. 티켓을 구매했으니 탑승장으로 올라가 봅시다. 탑승장이 있는 2층에는 여행객들을 위한 아기자기한 기념품샵도 들어서 있는데요. 다른 곳에선 볼 수 없는 독창적인 제품들. 춘천의 공예가들이 정성껏 만든 수공예품들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강원도 대표 특산물들까지. 지갑이 절로 열리겠네요. 소장가치 100% 인정. 여기에 있는 제품들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춘천에 있는 지역 작가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름아름 뭐 공방도 하시고 이런 분들 계시는데 저희가 그분들 많이 섭외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춘천의 시그니처를 좀 표현해달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진 수공예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 못한 것들은 저희 강원국관 제품이라고 해서 강원 도내에 있는 사회적 기업 제품들, 춘천에 있는 사회적 기업 제품들 저희가 지금 모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특산품 직판장, 이런 것도 있습니다. 춘천에서 파는 특산물들을 여기서 바로 택배로 주문을 할 수 있는 그런 키오스크라고 합니다. 여기서 특산품을 바로 살 수 있으면은 오시는 분들도 다 너무 편해가지고 좋겠다, 진짜. 춘천 닭갈비, 박사마을 고추장과 된장까지. 세상 좋아졌다. 가만, 이럴 때가 아니죠. 빨리 케이블카 타러 가야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하루 탑승객 수가 정해져 있는데요. 승객들 체크는 물론 탑승장에서도 쉴 틈 없이 소독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한 대 4인 이하로 일행끼리만 오붓하게 출발. 안심이 되네요. 사막산 호수 케이블카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춘천 사막산 호수 케이블카는 3.61km로 전국에서 최장 길이를 자랑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푸른 의암호하고 전국 100대 명산에 드는 사막소연을 향하는 의암호를 가로질러서 사막산을 향하는 사계절이 아름답고 사계절의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는 특색이 있는 케이블카를 할 수 있겠습니다. 호수가 펼쳐지는 순간 심장이 콩닥콩닥. 우와! 속도 빠르다! 우와! 이 정도 속도 좋지. 프라이빗하게 친구들끼리만 편하게 올 수 있어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코로나 걱정도 안 되고. 맞아. 그리고 아까 타기 전에 방 하나하나 다 소독을 사람 내릴 때마다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진짜 너무 안심이 되고. 맞아. 좋네요. 안녕. 우와! 입사해줬어! 다른 데보다 여기가 훨씬 길어서 타면서 되게 주변 경관을 볼 수 있는 점도 좋고 호수랑 산을 같이 볼 수 있어서 확실히 더 예쁜 것 같아요. 눈 깜빡이는 시간도 아까울 정도로 그림 같은 풍경. 무려 15분 동안이나 볼 수 있으니 마음껏 감상하세요.
친구와의 우정여행은 물론 연인과의 이색 데이트 코스로도 안성맞춤. 이렇게 처음 개통을 한 케이블카 타가지고 이제 그게 또 데이트다 보니까 의미가 좀 남다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와본 관광지 춘천. 위에서 내려다보니 또 달라 보이네요. 네, 춘천 마라톤 대회 참가한 적이 있었는데 그 코스대로 이렇게 좀 케이블카 위에서 보니까 또 기분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기다림 끝에 박진영 리포터도 출발. 그 표정 뭐예요? 설마 무서운 거 아니죠? 발밑에 거울 같은 의암호를 두고 점점 고도를 높여가는 케이블카. 높이 올라갈수록 춘천시 전경이 점점 넓게 펼쳐집니다. 15분이 이렇게 짧았나요? 케이블카 재밌다. 앞으로 진짜 많은 관광객이 올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있는지 몰랐거든요, 긴 거. 근데 뭐 강위도 오고 막 저 춘천 시내도 내려다 보이고 그러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아. 네. 사막산 위에서 즐기는 커피 한 잔의 여유. 펜트하우스가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이런 걸까요? 동해에서도 가봤습니다. 저는 거기부터 여기는 좀 아름다워요. 엄청 여기가 좋아해요. 풍경보다 더. 예. 이거 산이 또 엄청 높아서 밖에는 너무 아름다워요. 야외 전망대는 그야말로 인생샷 명당. 어디를 배경으로 찍어도 전부 A컷입니다. 이래서 다들 사막산 하나 봅니다. 사막산 혹시 뭐 전에도 와보셨어요? 아, 저는 옛날에 많이 와봤었죠. 이 경치가 좋아서 저기 사막산을 이렇게 올라오고 했었는데 네. 케이프카 생기면서 이제 가족들이랑 처음으로 올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아직은 공사 중이지만 나중에 탐방로와 연결되면 우뚝 솟은 사막산 주봉으로 등산도 할 수 있습니다. 산 타고 오실 때랑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왔을 때랑의 차이점이 좀 뭐가 있을까요? 산행하면서 이제 힘들게 올라와서 보는 맛도 좋았는데 여기는 이렇게 케이블카 처음 타고 올라오니까 전경이요 시내까지 쫙 펼쳐져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아, 경치가 너무 좋아서 안 타본 사람들은 이 다음에 후회할 것 같아요. 빨리 시간 내서 가족끼리 혹은 친지들끼리 한번 왔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춘천의 매력을 만끽하는 특별한 방법. 새롭게 등장한 사막산 호수 케이블카를 타고 춘천의 하늘을 날아보세요. 호수 뷰, 섬뷰, 사막산 뷰, 도시 뷰까지. 날씨 따라 계절 따라 눈이 즐거운 뷰 맛집. 사랑하는 이들과의 행복한 추억이 가득. 춘천의 숨은 매력을 발견하는 즐거움이 가득. 케이블카로 즐기는 하늘 산책. 이젠 춘천 여행의 필수 코스입니다.